안녕하세요. CRT TV를 제거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RT TV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TV 누가 사겠나요? 예, 누가 나한테 공짜로 줘도 이 TV는 절대 안 써요. 심지어 CRT TV 컴퓨터 모니터도 예, 다안 쓰고 있습니다. 왜? 화질도 그렇고요.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CRT TV 특성상 여기서 고압 회로가 나와서 이 플라즈마 빔으로 쏘기 때문에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CRT TV는 지금 전부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재활용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 이슬람 사람도 다 버리고 있죠. CRTV 쓰레기라고. 예, 이 모든 굉장히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브라운관은 유해 중금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 있는 전자 부품 몇 개는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부품입니다. CRT TV 안을 보시면요, 브라운관이 있고요. 여기 전자석이 있어요. 이 전자석은 뭐 그냥 개인 취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라즈마 빔이 나와가지고 전자석을 그냥 뭐그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바로 이 회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압 회로입니다. 그래서 한 2만 볼트, 3만 볼트 정도 나오는 고압 회로인데요. 이게 지금 시중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바로 음이온 발생기입니다. 음이온, 여러분, 음이온 발생기가 뭐냐면요, 이 고압 음이온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까이 되고 공기가 이 가운데를 통하게 되면요, 그 공기가 전기 분해를 된 상태로 그 음이온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이온이 우리가 숨을 쉬면 혈액순환도 좋고 이렇게 자율신경이 다 좋아지고, 음이온이 그리고 세균도 많이 죽여요. 세균. 여러분 집에 혹시 곰팡이 같은 게 있나요? 번식하나요? 아니면 그 강아지 애완동물의 그 나쁜 암모니아 냄새 같은 거, 그게 전부 다 음이온으로 살균과 동시에 그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 있는 부품은 솔직히 재활용하기 힘들어요. 이건 요것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시면, 여기 밑에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 쓰레기, 예. 자, 여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고압 회로로, 간단한 고압 회로로, 이게 PWM으로 간단한 펄스 회로로, 이 고압이 나옵니다. 12볼트로 이게 펄스를 해주면 자기장에 의해서 이게 그 전류가 고압으로 변환해주는 일종의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 가운데서 전기가 분해되면서 음이온이 발생합니다. 이 방식은 플라즈마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렇게 아크 방식은 안 좋은 상태예요. 이건 좀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오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안 좋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음이온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전기 하는 사람들은 음이온 방식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방식은 설명을 안 하고 단지 이 CRT TV 이 부품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플라이백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12볼트로 가하면 펄스 회로를 하면 음이온 발생기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활용을 해야죠. 예, 지금 이 나라가 재활용을 안 하면 이 지구는 망합니다. 예, 이 지구는 망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이온 발생기가 시중에서 얼마 하냐면요, 한 2만 원, 3만 원 해요. 예,
그만큼 비싸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이온을 사용하면, 저는 음이온을 지금 한 2년 동안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잠잘 때푹잘수 있고, 그런, 저도 강아지 오줌 냄새가 우리 집에 많이 있거든요. 강아지 오줌 아무데나 갈겨요. 근데 그 오줌 냄새 그런 게 없어요. 빨리 오줌을 닦아도, 그런, 하여튼, 예, 하여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봐주셔서.